등살이 너무 심했나요? 괜히 저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사진 좀 찍어보는 거 어때요?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멍들어본 것도 한 15년은 더 된 것 같아요.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라는 아버지 엄명 때문에 서울에서 대학 다닐 텐데 그때 과 여학생 한 알 엄청 좋아했었어요. 아, 그런데 사랑의 라이벌이 있었구나? 둘이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MT 가서 그게 빡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주먹 날리고 얻어맞고.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? 내가 이겼던 것 같은데.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.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. 여자 하나 놓고 죽자고 덤빌 때가 있었던가 싶은 게. 이젠 그렇게 무모하게 덤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. 15년 만에 멍들어 보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자 하나 두고서 다시 그렇게 주먹다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?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내 어깨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. 덕분에 15년은 젊어진 것 같으니까.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그만. 쇼트에 자동으로 손이 가버렸네. 5천 원이면 싸다 싸.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. 이거 숨 바가지예요. 사진하자면 5천 원이 뭐예요. 대체 어떤 사진이 5천 원이나 받냐. 이거 어디 버려버려요. 누가 보면 오해하기 딱이겠다. 돈 5천 원 주고 산 걸 왜 버리니까.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.